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알파베타를 할 때, 좀 1을 한번 대비해 봅시다.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2. 자, 요거, 마이너스 1, 1. 는 0대죠? 조리제법.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 1, 1, 1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1, 2는 2, 0.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x-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 되죠. 그럼 여기 x는 1은 실근이고, 두 허근을 알파벳으로 했으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판별식 d는 1, 마이너스 8이 되어서,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잖아요. 여기서 발생하죠. 이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알파, 베타는 2가 되죠. 구하고자 하는 건 지금 이거죠. 이거는 통분을 하게 되면은, 알파 곱하기 베타, 분의 베타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죠. 는, 두 분의 합, 1이고, 두 분의 곱, 2가 보이죠? 2분의 1. 그래서 3번이 됩니다.